오늘 본문의 배경은 49장 14절에 있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제 힘들었고 하나님이 야속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찰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전쟁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듯이 완전히 그 쑥대밭을 만들고 성벽을 다 훼파하고 사람이 아주 못 살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그런 시간이 이제 70년이 지속됐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거짓말인 것처럼 생각되는 우리의 암담한 현실 앞에서 믿음 갖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어렵죠.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만 힘들면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는 어떤 말이 이제 많았냐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다리 밑에서 괜히 주워왔다 그런 식으로 농담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이 섭섭하게 여겨질 때 제 친구들도 그랬고 나는 이 집의 자식 진짜 자식이 아닌가 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들을 어리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같이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주워온 애들이 있었습니다. 6.25니까 아기를 어떻게 뭐 일부러 버리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너무 딱해서 이제 뭐 주워다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데려다 키운 거죠. 근데 본인은 모르고 저는 이제 제 어머니한테 들었으니까 아는데 그 누구 집에가 그렇더라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진짜 자녀도 힘들면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라 내가 진짜 자식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려움이 많다 보면 정말 이게 내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70년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것도 머나먼 거의 2,500km라고 그럴까요? 먼 곳으로 다 끌려간 백성들이 그런 의심을 하는 건 당연하다 하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간 무슨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 이제 그것은 고대 성경의 역사 속에서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한 이제 이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각도로 다 버린 것 같고 다 잊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제 세 가지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시킨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또 부모 이 육체적인 부모님도 때로 자녀들이 올바른 길 가라고 잘못 길을 갈 때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볼도 주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70여 년 이렇게 힘든 고생을 시키는 것은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섭섭하게 하면 사랑 안 하나 보다. 잘해주면 사랑 하나 보다. 이런 도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한 것은 더욱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영혼이 깨끗해지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70여 년 택한 자녀들의 고생 속에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는가? 그 첫 번째가 15절에 있는 대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이 잊는다, 잊어버린다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옵니다. 그것은 상당한 강조죠.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잊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택한 자녀들이 고생하면서 다 나를 잊어버리셨으니까 이렇게 고생 속에 내버려 두시지. 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너희를 택한 자녀가 그렇게 힘든 일에 있을 때 그것이 잊어버리고 버린 그게 표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표시인데 그것을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여인이 그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이 표현을 통해서 세상에 가장 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자녀 어린 그 젖먹이 아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엄마와 그 갓난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그 갓난 아이의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그 아이에 대하여 그것을 잊어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시면 더 하시지 결코 그보다 덜 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은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그 이해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그 엄마의 사랑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근데 그보다 더하다는 거죠. 세상에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있고 또 이런저런 소설과 영화와 드라마의 장면이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모습은 갓난아기를 아는 엄마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나타내는 최고의 모습은 갓난아이를 아는 그 엄마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잠잘 때도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눈을 뜨는 잊는다는 것은 추워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어찌 잊겠느냐 자식을 잊겠으며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잊지 아니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갓난아기의 엄마는 아기에게 24시간 몰입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몰입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집중한다는 거죠. 아기가 물론 그걸 모르죠. 갓난아기니까.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이 그렇게 험난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더욱 그 자녀에 대해서 몰입하시고 집중하시고 또 갓난아기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울음소리가 시작하면 이게 뭘 갈아줘야 되는지 젖을 먹여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순간에 알아채고 아이를 돌보는
그 엄마의 모습, 그것이 이제 지금 어려운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뒤에서 그 택한 백성의 고난의 현장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하나는 갓난 아기를 아는 엄마와 아기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와 내가 없는, 너와 나의 장벽이 무너진 아기를 아는 엄마와 아기는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와 나는 뗄 수 없는 하나다. 너와 나는 연합된, 완전히 연합된 자다. 그러면서 지금 택한 백성들은 힘든 가운데 우리를 잊어버렸다,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갓난아기를 품은 엄마처럼 더 집중하고 계시고 더 돌보고 계시고, 그런 필요한 연수가 있기 때문에, 연단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뒤에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이를 때 이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좀 확실히 들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의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갓난 아기와 엄마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 이런 때는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내 필요를 나는 잘 모르지만 뒤에서 준비하시고 또 채우시고, 이럴 때가 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때이고,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에게 몰입하는 그런 귀한 때다.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사야의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금 사랑의 모습을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네,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문신을 했다는 거거든요. 레위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신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거의 통계에 의하면 한 1억 5천 명 이상이 미국 사람이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림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이제 손가락에 새기는 것처럼 뭐 좀 아프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나이도 있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제 미국의 요즘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강단을 치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행이라 그런가 본데, 양복을 안 입고 남방 입고 올라와서 운동화 신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뭐 거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양팔에 문신을 그림을 쫙 그린 걸 반팔 남방을 입었으니까 보일 거 아닙니까? 화면에도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보는 성도들에 따라 은혜가, 글쎄 은혜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여간 별의별 문제 때문에 다 속수성인데, 좀 목사가 그런 건 좀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냥 밤 남방 입고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야.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런데, 아 거기다가 그냥 팔에 그냥 뭐 용 그림도 그리고 뭣도 그리고 그래갖고, 아 그걸 보면서
과연 듣는 성도들이 은혜가 될까? 그래도 뭐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신도 어디다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보이지 않는 등에 하는 거는 글쎄 좀 의미가 약하겠죠. 이 손바닥에 한다는 것은 이건 의미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24시간 보겠다는 거거든요. 손바닥에 하겠다는 거는 내 아에게 가장 가까운 분입니다. 이마에 해도 안 보입니다. 거울을 보기 전에. 그죠? 여기저기 요즘 뭐 보면 여성분들은 눈썹에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는 무슨 환자가 나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수라는데 이렇게 요란을 하게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자기에게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손바닥은 가장 내가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부분이 손바닥이 되겠죠. 왜 하나님은 손바닥에다 이제 본문의 이름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이제 학자들은 이름을 새겼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을까? 그것은 그만큼 잊지 않겠다는 하나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갓난 아이와 엄마는 제3자의 얘기라고 치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다. 그렇게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게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죠. 손바닥에 그 내 이름을 새긴 것은. 문신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신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나는 도저히 잊을 수 없어. 그래서 엄마를 상징하는 문신을 몸에다 늘 한답니다. 또 자녀를 낳고 내가 너무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내가 자녀를 잊지 않고 내 품에 안고 살 거야 해서 문신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문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나만이 끝나지 않냐고 부모가 나와 하나이고 자식과 나와 하나라는 연합의 의미, 하나됨의 의미를 문신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은 문신은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누가 뭐 이마에다 그걸 하고 다니겠습니까? 남들이 다 보라는 거죠. 스포츠 선수나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문신을 한 것은 물론 안 보이는 부분에도 할 수 있지만 되게 더 보이는 부분에 하는 것은 문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만천하에 공개적인 선포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문신은 또한 맹세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를 죽을 때까지 안 잊을 거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맹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자녀들이 문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속감이죠. 내가 이 가정에 속했고 또 어느 단체에 속했을 때 그 소속에 대한 자부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문신을 한다. 이렇게 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은 너무 이제 말씀드린 그런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너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기독교의 핵심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가 체험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따라 내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체험한 만큼 또 남들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랑 부족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다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하여 초접속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느 시대보다 외롭고 사랑에 목마른 게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기고 24시간 너만 생각한단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제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겠지만 그게 기독교입니다.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면 그렇게 손바닥에 새기고 그것을 바라보며 내 생각만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 내 이름은 하나님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손바닥. 제가 좀 어렸을 때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구절을 갖고 자랑을 했습니다. 아, 내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대. 그걸 들은 저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이제 이 구절을 얘기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던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사랑을 받는 게 인생의 최고의 의미겠죠. 누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24시간 보면서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체험되어진다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보고 뭐 이것하고 저것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이 외로운 인생길에 아무도 싸우고 경쟁하고 그저 내가 이겨야 되고 살벌한 이 세상 속에 뭐 조금 못한다고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랑의 목마른 이 땅 속에 내 사랑을 체험해야만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70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16절 후반부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것은 지금은 포로 생활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회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아주 잘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현실은 고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앞으로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살 그 모습을 늘 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그런 정화되는 때가 찬 다음에 나는 너에게 이런 엄청난 영광을 이런 축복을 너에게 주실 거라는 그것이 이제 16절 하반부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세상이 보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냐고 그래 나는 너의 앞으로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그냥 환하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영광의 모습을 늘 그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다고 내가 성벽이 다시 쌓아지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모습을 내가 꿈꾸고 있다. 꿈꾸는 게 끝이 아니라 그런 날이 오도록 내가 오늘도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뒤에서 간접적으로 뒷선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고레스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 세 번째는 그거거든요. 너희를 향한 미래의 그런 영광스러운 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일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뒤에서 너 모르게 이것저것 맞춰가며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싫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외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고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사랑하고 계신데 이 세 가지 모습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고. 첫 번째는 너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엄마와 갓난아기의 그런 관계의 사랑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미래의 영광을 내가 더 꿈꾸고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도록 오늘도 배우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은 오늘 나와 나의 삶 속에서도 믿음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라고 갓난아기를 그렇게 품에 안은 엄마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새겼다는 것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새긴 거 보는 게 끝이냐? 자꾸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힘내라고.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세 번째는 미래의 영광을 계획을 내가 다 갖고 있으니 그런 사랑을 의심치 말고 힘을 내어 걸어가라고. 아무쪼록 남은 생에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늘 끊이지 아니하게 역사하여 아름답고 위대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참 가족들의 사랑이 참 소중하고 그립게 여겨집니다. 먼저 천국에 가 계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사랑을 나누던 가족들, 부모님들, 배우자, 하나님 아버지요, 그들 앞에 갈 날이 저희도 곧 다가오니 그들이 베풀어진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남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사랑을 또 이웃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여기저기 다니고 왕래하고 또 만날 때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 품고 모든 것을 관용하며 넓은 마음으로 기쁨의 시간들을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